일단 소장 접수하고 그럼 심사를 합니다.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피고인에게 보내요. 피고에게 보내요. 피고. 원고 있겠죠? 피고한테 보내요. 그러면 피고는 사실은 피고는 여기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준비 서면하고 그다음에 막 와서 공방한단 말이에요. 공방하고 변론 기일 정해서 이제 나와서 하고 쟁점 기일 정해 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증거 제출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. 복잡한 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답변서나 준비하고 답변서 준비할 게 없다. 자, 자백하겠다 그냥. 아, 인정한다. 그럼 자백하면 사실은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, 그냥. 합의 그다음에 민사상 화해해서 그냥 끝나요. 만약에 자백하고 화해하고도 이행 안 한다. 그럼 강제집행하면 돼요. 안 하면 강제집행하면 돼. 강제집행. 알죠? 아, 오셔가지고 법원에 오셔가지고 딱지를 붙여드리죠. 여러분 가게 딱지를 빨간색 뭐 딱지를 이렇게 붙여드려요. 이거 붙이면 건들면 안 돼요. 포스트잇 같은 딱 붙이면 그거 건들면 안 돼.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죄질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강제집행 하면 되고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공방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서로 이제 법적 다툼이 이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답변서 보내고 준비하고 다시 그에 대한 제 답변서 보내고 그러면서 변론기일 정해서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쌍방 구술을 통한 이제 서로 이제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쟁점기일 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. 어쨌든 서로 그에 대한 막 서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. 자신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.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. 이게 그 과정이에요. 이 과정입니다. 더 복잡하지만 줄였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접수하고 이게 이제 피고가 자백하면 되는 거. 피고가 자백하면 되고 안 하면 서로 이제 공방을 하죠. 마지막에 이제 법원이 판결하게 되고 이행 안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하면 되는 겁니다. 자. 여기에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가 누구냐? 당연히 피해자죠.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구냐? 그 다음에 가해자겠죠? 가해자.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? 입증 책임. 당연히 최초의 피해자가 지겠죠. 보통입니다. 달라지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. 전환. 자, 입증 책임을 지겠죠. 그 다음에 입증했느냐? 입증했느냐? 이 정도. 여러분이 나중에 보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만 알면 그리고 서로 입증하는 거예요. 서로 입증한단 말이에요.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다고. 그래서 나중에 입증하고 또 재입증하고 이렇게 하고 막 증거 제출하고 하다가 멈추는 순간 못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. 못한 사람이. 그러니까 사실은 입증 책임이 되게 중요한 거죠. 못한 사람이. 계속 왔다 갔다 못한 사람이. 그게 바로 이제 민사소송의 절차입니다.